안녕하세요, 지마입니다. 7월에 즐긴 스트레이도 그렇고 이제 좀 구독제 서비스를 이용한 보람이 좀 오는 것 같네요. 처음에는 사실 좀 그랬는데 역시 서비스라는 건 멈추지 않는 이상 개선의 여지는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더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8월에 무료로 풀리는 PS 플러스 멤버십 에센셜 게임하고 스페셜 멤버십에서 즐길 수 있는 무료 게임 소식까지 간단하게 준비했으니까 요새 물가가 너무 올라서 게임 사기가 버거웠던 분들은 알죠? 채널 고정 Right Now! 참고로 PS 플러스 멤버십이 뭔지 모르는 분들은 여기 우측 상단의 카드를 누르거나 해당 영상의 고정 댓글에 달린 영상 링크를 이용하면 영상을 보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냥 보면 진짜 별로일 것 같지만 쩌는 몰입감이 매력적인 작품이죠. 리틀 나이트메어가 첫 번째 에센셜 무료 게임입니다. 리나미는 퍼즐 기반의 게임이라서 자칫 단조로운 게임이 될 수도 있었지만 퍼즐의 호러 요소를 첨가함으로써 긴장감을 높였는데요. 게임에선 이렇다 할 정보 없이 의문의 소녀 6를 조작해 시시각각 조여오는 적들을 피해 생존하는 게 전부이지만 이 단순함이 가장 큰 매력이에요. 하지만 목적이 단순하다는 거지 조금만 생각하면 풀 수 있는 재미있고 다양한 퍼즐에 미스터리하고 으스스한 분위기까지 확실히 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퍼즐을 싫어하지 않는 이상 하다보면 왜 재미있는지 모를 정도로 몰입감이 좋죠. 특히 이런 몰입감은 간단한 조작도 한몫했는데 점프, 올라가기, 뛰기 등 조작도 매우 심플해서 짧고 굵게 귀여운 호러 게임을 해보고 싶다면 이번에 추가되는 리틀 나이트메어를 꼭 해보세요. 더운 여름밤에 아주 딱입니다. 두 번째 에센셜 무료 게임은 갓겜 용과 같이 7입니다. 용과 같이는 원래 액션 어드벤처 게임이라서 뒷골목 사내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화려한 액션과 병마 사이드 스토리가 매력적인 게임인데 7편에선 주인공하고 전투 시스템을 확 바꾸면서 변화를 시도했고 처음에는 이러한 변화가 큰 우려를 샀지만 너무 찰떡같이 게임에 녹아들면서 모든 우려를 날려버렸고 매력적인 스토리와 안정적인 주인공의 교체, 전편 주인공에 대한 예우, 할수록 빠져드는 병맛스러운 전투, 시리즈의 전통인 골 때리는 사이드 이벤트까지 다방면에서 장점이 많은 게임이라 턴제 RPG에 대한 선입견만 가지고 있지 않으면 무조건 해보세요. 여기에 볼륨이면 볼륨, 그래픽이면 그래픽, 성인 게임에 어울리는 잔혹하고 19금스러운 장면까지 만족스러운 경험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참고로 7편이라서 전작을 해봐야 하나 이런 걱정이 들 수 있지만 주인공이 교체되면서 이야기의 흐름도 전편을 안 해도 문제없게 만들었으니까 편하게 해도 됩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네요. 아직 추가가 되진 않았지만 이번 8월의 게임 카탈로그에는 용과 같이 제로부터 2편까지 올해 말에는 디럭스 멤버십으로 남은 모든 시리즈를 올린다고 하니까 용과 같이 7을 해봤는데 너무 재미있다? 그럼 남은 시리즈도 해보세요. 그러고 보니까 나도 못해본 게 두 개나 했는데 잘 됐네. 마지막 에센셜 무료 게임은 인디게임 언레일드입니다. 이 게임은 1명에서 4명까지 협동 플레이가 가능한 게임으로 철도를 건설하며 열차가 탈선하지 않게 길을 계속 만들어가는 건설 생존 시뮬레이션 게임인데요. 장르의 특성상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수다를 떨며 하기에 좋은 작품이니까 독특한 형태의 건설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싶다면 한번 해보세요. 참고로 게임의 메타 점수는 77점이고 유저 점수는 8.3점입니다. 이렇게 해서 8월의 첫 번째 PS 플러스 무료 게임들을 확인해봤는데요. 저번에 가도보도 그랬지만 이번에 용과 같이 7을 무료로 푸는 걸 보니까 이제 곧 후속작의 소식과 함께 발매일도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8월 게임 카탈로그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말고 다음에 봐요.